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잡코리아에서 또 모이킹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카카오페이 회사에서 나온 그 모집 공고가 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킹 업무를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 했을 때 실제 모이킹 컨설턴트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갈 수가 있냐 이런 여러 질문들이 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지원 자격은 근데 이제 경력 10년이에요. 근데 이제 경력 10년이라고 해서 뭐 나는 신입인데 뭐 지금 볼 필요가 있겠냐, 이 업무들 다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방향, 앞으로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제 3년 차나 이제 5년 차나 했을 때도 나중에 보안 담당자 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업무들을 조금씩 이제 맡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10년 이상 또 보안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 방향을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모이킹과 이제 보안성 검토 점검 담당자를 뽑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몇 명을 뽑을지는 모르는데 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이제 조직을 보시면은 다른 팀과 같이 그냥 우리가 보안팀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이제 퍼플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퍼플팀 같은 경우에는도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이라 그런 단어에서 이제 퍼플, 이제 블루팀, 이제 레드팀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퍼플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적인 어떤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이킹이나 이렇게 합쳐진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블루팀하고 이제 레드팀으로 이렇게 나눠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업무 같은 경우 팀 내에 이제 블루 업무하고 이제 레드 업무하고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방어, 이게 보안 방어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침해 대응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 쪽에 하는 것이 이제 블루 업무. 그다음 레드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이킹 같은 거나 이제 뭐 인프라와 관련된 진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단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레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약점 점검하고 인프라와 모니터링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서로 이게 좀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팀들이 디테일하게 나눠진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할 정도로 인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팀 쪽에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뭐 회사 생활 계속 했으면 아마 이런 팀에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 구성이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보안 정책팀과 또 보안 기술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업무 같은 경우 이제 정책 같은 관련 거나 규정 뭐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두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아마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도 아마 보안기술팀이나 그쪽하고 좀 관련이 또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디테일한 것들은 뭐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어떤 환경들이 다 있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환경들이 가지고 있겠죠. 뭐 연관된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클라우드, 카카오페이 같은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 쪽하고도 또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프리미스 환경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카카오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이버든 이제 카카오든 지금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드하고 쿠버네티스 같은 거 관련된 것들 공부 좀 해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이쪽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경력자를 뽑지만은 신입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들은 꼭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를 공부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만 또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온프리미스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공부할 것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업무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팀 쪽하고 레드팀하고 좀 같이 뽑는 것처럼 이제 좀 보이는데
아무튼 거의 다 보면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보안성 검토가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정보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이야기할 때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전자금융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뭐 이게 공공기관 같은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금융 기반 시설인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공통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뭐 우리가 금융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HF 그 HTS 뭐 MTS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WTS도 뭐웹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취약점 점검들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이제 뭐 페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앱들이 있겠죠. 예, 금융 앱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 앱과 관련된 것들은 요것들을 예,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모이킹 항목들이 있거든. 진단 항목들이 다 달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만약 이게 앱이면은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금융의 쪽 회사에서는 또 따라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기준이라고 이렇게 찾으시면은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만 보더라도 뭐 기술하고 이제 뭐 관리가 합쳐서 네, 합쳐서 좀 보시면 한 6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ICMS 같은 경우는 ICMS 여러분들 피임진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엑셀 파일하고 가이드들을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금융권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항목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신입인데도 취업 현재 취업 준비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할때요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앱하고 웹하고 클라우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들, 모이킹들을 해가지고 보안성 검토 업무들을 한다. 아무튼 이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모이킹 컨설턴트를 한다면 별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 모이킹 컨설턴트에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하고, 이때 했던 프로세스하고 당연히 이제 같은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수행을,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증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팀들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한 능력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킹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는 많이 있겠죠. 뭐 카카오 계열 쪽에서 계속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결제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PI 서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들, 뭐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한두 개 정도나 내부적으로 이제 백엔드 쪽에서 변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요것들을 보안 기술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기획 단계 같은 거는 아직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 아니고, 실제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신규 서비스 그냥 기획 단계 보안 검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개발 단계 뭐 아니면은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이킹 실제 이쪽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서비스가 될때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많이 안 하겠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모이킹 컨설턴트를 했던 인원들이 있어야만이 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이킹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있죠. 예, 지금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보안성 검토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개발 단계가 있을 거고, 그 개발 단계 과정에서 실제 이제 소스코드 관련된 부분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기존에 있던 모이킹 하는 거하고 방식이 좀 다르죠. 예, 소스코드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 때도 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안드로이드 앱이 있을 거고, iOS 앱도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실제 이거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UI 사용하는 것, 그 프론트 같은 것도 다 많이 틀리고 백엔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다 익힐 수는 없겠지만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하나하나 개발자 가이드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뭐 한국 인터넷 지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금융 보안원 쪽에서 나오는 그런 가이드를 보시면은 웬만큼은 이제 뭐 구해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나는 딱 봤는데 기존에 있던 언어도 내가 알고 있던 언어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개발자 그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 했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IT 인프라와 관련된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인프라하고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제 서버하고 이제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접근 통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웹이나 와스 같은 거나 그런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I DSS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약자가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더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지불카드와 관련된 보안 표준이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제 대응을 하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PCI DSS 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만들어진 그런 인증이에요. 그래서 해외 결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인증들을 좀또 이제 필수적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ISMS 인증처럼 그 결제와 관련된 그런 인증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 안에서도 당연히 모이킹과 관련된 진단들, 뭐 인프라와 관련된 진단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도 다이 팀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취업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고, 이 업무들을 정말 다 해야 하는 것이냐, 보안 담당자 되면 하는 거냐라고 있겠지만은 뭐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요거 계속적으로 합니다. 뭐 1년 단위로 아니면 뭐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업무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플러스 알파를 또 뭐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같은 것도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지금 현재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10년 이상의 관련된 경력들을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웹 그러한 것들 소스코드 진단이 가능한 분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런 조직들,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진 조직들을 했을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개발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의 실시간이죠. 매일매일 신규 서비스가 뭔가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하는 과정에서 또 이슈들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또 수정하도록, 패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도 해주다 보면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충돌 같은 경우도 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뭐
않기 때문에 DevOps라는 환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evOps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발자, 운영자, 그다음 보안 담당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거나 그런 것들도 뭐 지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위키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들을 좀 수행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현재 신입인, 그 지금 현재 학생인 관점에서 학생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실제 고객사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에서 이런 업무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